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 조그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말이라 맛있는 거를 또 먹으러 갈 거고요. 오늘은 레이호 홉스시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제가 알기로 신사스퀘어에 위치한 걸로 알고, 저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진짜 거기 예약한 거거든요. 원래 디너 가격이 한 20만 원 중반대인데,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35만 원입니다, 지금. 이걸 먹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오늘 방문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스시 먹으러 가기 전에 또 혼자 끄적끄적 그림을 그렸는데요. 오랜만에 그리는 그림입니다. 곰돌이 인형 시리즈의 재봉된 곰돌이입니다. 저 곰돌이가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상처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구멍이 나고 버려진 곰돌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라도 곰돌이를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하는데 나중엔 결국에는 브라운 컬러로 칠했답니다. 곰돌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레이오 스시 주소는 강남대로 625 신사스퀘어 2층 중앙에 있고요. 요거 되게 애매하게 우뚝 서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요렇게 써진 곳이 바로 레이오 스시입니다.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다찌자석이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일자로 쭉 되어 있고 크리스마스 특선이라 35만 원입니다. 뭔가 조금 다르겠죠? 뭐가 다르냐면은 바로 가이세키 요리가 나옵니다. 그런 점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스시가 나오는 것? 그 정도? 그래서 35만 원이라고 해요. 10만 원이 비싸졌는데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볼까요? 일단 처음에 나왔던 이 대게 트러플 수프가 진짜 대박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게살이 굉장히 크고 부드러웠거든요. 트러플 향도 적당히 나면서 이 부드러운 게살과 국물의 조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날 들고 간 샴페인은 플레리 플레를델 유럽 브리인데요. 가격은 한 14만원, 15만원 주고 제가 샀던 것 같고, 기포가 조금 세긴 했는데, 청량하고 사과의 향이 참 좋았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의 취향은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핫슨인데요. 여긴 7가지 음식이 나와요. 고구마, 문어, 전복, 새우, 우엉, 그리고 저기 안에 무도 있고, 춘건 튀김도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우엉을 베이컨으로 감싼 고기인데요. 우엉의 크기가 굉장히 커서 아삭아삭하고 씹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미와 꽃새우 피조개 회가 나왔는데요. 근데 피조개가 솔직히 좀 비렸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나머지 도미랑 꽃새우는 정말 달았습니다. 입 안에서 아주 살살 녹더군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35만 원은 솔직히 조금 비싼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스시 구성이 많지도 않아가지고 그렇게 조금 아쉬웠고,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키야키가 좀 대박적으로 맛이 있었어요. 셰프님이 스키야키 집을 따로 해도 될 정도의 맛이었거든요. 진짜 샤리를 달라고 해서 비벼 먹을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태구이인데요. 겉바 속초였고요. 촉촉하니 아주 좋았습니다. 금태 상태도 괜찮았고, 그러다 중간에 이렇게 서비스로 사케를 한잔 주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신년에 이렇게 사케 한 잔을 먹는다고 합니다. 사케는 굉장히 달달하고 향긋한 편이어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이날 배따라즈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게 아쉬웠는데요. 배따라즈케 잘안 나오는데 무가 많이 안 익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배따라즈케가 나온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지금 스시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나왔더니 스시 있잖아요. 이거 약간 밥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고, 밥이 왜 이렇게 따뜻하지?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밥알이 식더라고요. 여기 약간 제 취향의 샤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산미 살짝 있고, 근데 그 밥알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밥알이 찰진 느낌이 아니라,
뭔가 찰기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 다음에 여기 개인적으로 참치류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살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 제일 맛있었던 게 바로 뱃살입니다. 기름기 정말 적당하고요.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베스트는 바로 참치 뱃살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메뉴는 바로 우니입니다. 우니는 세 가지 종류로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못 찍어서 뭐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니도 세 종류로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뭐 국내 최초로 무슨 훈현하는 무슨 뭐 그런 구이 뭐 스시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 같거든요. 저거 고등어인데 고등어 위를 이렇게 훈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훈연하니까 향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고등어 자체도 상태 괜찮았습니다. 맛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대게. 대게를 아주 풍족하게 썼더군요. 남발개 아시죠? 남이 발라준 게입니다. 진짜 저거 저 안에 저 게로 살이 꽉 찼어요.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이 또 나더군요. 제가 게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바다 장어도 말해 뭐해? 훈연으로 구워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러웠고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바다 장어도 베스트 중에 하나에 들었어요. 일단은 여기 셰프님이 미남이세요. 미남이시고 일본 분이시라 한국어가 엄청 서투시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한국어로 끝까지 천천히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모습에 제가 정말 박수를 드립니다. 진짜 짝짝짝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더 플러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35만원 처음에는 굉장히 비싸게 느껴졌는데 또 먹다 보니까 맛없는 메뉴가 없었고요. 그냥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샤리의 느낌 정도? 그 정도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이렇게 선물도 주는데요. 여기 안에는 떡이 들어있습니다. 떡이 들어있고요. 그 떡 6알 있는데 저 혼자 그거 다 먹었어요. 정말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조그마 집에 왔습니다. 떡 정말 맛있었습니다. 떡 팥이 이렇게 들어간 떡인데 그것도 선물로 주셔서 되게 좋았고 처음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마음에 안 들었던 게 피조개 비렸던 거 하나. 그 다음에 약간 서비스 부분? 직원분들 조금 정신없게 행동했던 거. 그 다음에 분위기 자체가 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약간 분위기가 너무 정돈되지 않은 느낌 아직? 약간 스시집이라고 하기에는 인테리어가 조금 아쉬웠다. 요 정도 뿐이지. 아, 그리고 밥알. 밥알이 조금 내 취향 아니었다. 뭐 요 정도 네 가지만 빼면은 개인적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지만 정말 끝까지 한국어를 쓰시는 셰프님을 보고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고요. 다음에 정말 스시 먹으러 갈 의향이 또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다음에 또 뵐게요.